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3월 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모닝톡 간추린 뉴스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도내 일선 학교가 지난 2일 개학을 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과 이 학생들의 가족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개학 이틀 만에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진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과 학교 교육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상은 도내 11개 시군에 2천여 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3천여 명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월 26일 충주 닭고기 가공 공장을 시작으로 3월 3일 0시까지 8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순목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옥천 묘목 축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비대면으로 개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옥천 묘목 하면 이제는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묘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대 규모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온라인 판매로 대체되면서 오늘부터죠. 다음 달 5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개장을 하긴 하는데 말씀처럼 네. 비대면이어서요. 네. 묘목을 좀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판매 방식이다 보니까요. 전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 농원에서 온라인으로 묘목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옥천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농원별로 판매처를 올려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옥천 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에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2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대면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값싸고 품질 좋은 묘목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뉴스 파헤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리하시죠.